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악구조 활동으로 실종자를 찾고 구조를 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업과 관련 없는 이 일에 이렇게 열정과 돈을 쓰냐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의 값진 보람과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산악구조협회 교육이사로 활동하며 전주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찬입니다. 아, 네, 부장님. 저희 그 말씀하신 독감 입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그때 급하게 아버지께서 저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비를 갚으려고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그 자취방 바로 옆에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입사하게 된 것이 30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이쪽이 장비들은 뭔가요? 아, 이 장비들이요? 제가 15년 정도 산악구조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구조 요청이 오면은 이러한 장비들,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서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이렇게 구조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고향이 임실인데요. 해문산을 놀이터 삼아서 자연스럽게 산과 친근해졌고요. 제가 원래는 사람을 구조하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 나도 사람을 구하는 소방대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릴 적 꿈이었던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강원도 고성군 현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위치 분석 요청이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지국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실종자 위치를 분석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분석을 해서 실종자 위치 분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려고? 의용소방대 그 기지국 분석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러 모학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훈련은 알 수 있는 정보가 오직 기지국 위치값밖에 없을 때 커버리지를 분석해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특정짓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자, 별표 1, 2, 3, 4, 5, 6, 우물점. PCI 값이 뜨거든요. 기지국마다 이 PCI 번호가 틀린 거예요? 다 달라요. 네, 기지국의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그 전북 운장산에서 발생한 그 등산객 조난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1,400명이 동원돼가지고 10일간 수색을 했지만은 기지국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 지금까지 수색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도심지 중심의 기지국 분석 방법 이거를 제가 깼고요. 이 결과로 지금은 중앙소방학교나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이런 산악지역의 기지국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파 특성까지 하니까 결합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뜨거운 용기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모학산 7, 8분 능선 이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2019년 1월 달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 둘이 늦은 시간에 모학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커버리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산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혼자 올라가서 구조해서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하는 방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등산객이 이 산에서 실종됐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산악수색을 통해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조대원입니다. 네,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정대원으로 활동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이런 그 로프 구조를 포함해서 수색 구조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구조하거나 찾은 실종자는 30명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조대원 하강 준비 완료. 각 포지션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엣지맨. 네, 던지세요. 하강. 천천히. 천천히. 기본적으로 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요. 산행 경험이 많아야 되고 암벽 등반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정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구조 대상자 접근 완료. 자, 구조 실시하겠습니다. 산에서는 특히 어둠이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객이 당황한 나머지 길을 잃는 빈도가 높고요. 위험 요소가 많은 게 겨울입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에는 꼭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등산로가 나오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비상식량, 그다음에 충분한 물, 겉옷,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구조 대상자 구조 완료. 장비 회수해서 안전지대로 이동 바랍니다. 이상. 극적인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했을 때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침반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처럼 저에게 산악구조는 삶을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훈련 마쳤는데 화이팅하고 마칠까요? 산악! 산악! 구조대 화이팅! 화이팅! 얼른 가서 먹읍시다. 아, 배 많이 고프시죠? 아, 다 왔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죠.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훈련 끝나고 땀 흘리고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직장 동료들이랑 먹기 시작한 게 지금 25년 넘게 단골 손님으로 오고 있습니다. 구조 실패했을 때 좀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와서 먹게 되면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시간 없고 바쁠 때 간단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난 이게 좋더라고. 아, 맛있네. 많이 먹어. 살이 더 좋아? 나에게 이 소울푸드는 구조 장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 활동을 할 때 구조 장비는 결국 구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거든요. 저에게 마음을 달래주고 또 힘도 내게 하는 구조 장비와 같은 소울푸드입니다. 자,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도 또 국내에서 구조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색 구조 시스템이 보편화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골든타임 내에 구조될 수 있도록 산악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수의 특별한 맛을 빵에 담고자 했던 청년들. 시작은 쉽지 않았답니다. 막 그 맛있는 조합과 비율을 찾으려고 그냥 다 해본 거죠. 제빵 경험 전무한 이 청년들의 미처는 끝없는 열정과 노력. 프랑스의 이제 좋은 버터랑 이제 가시랑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갓과 도넛의 만남이라니. 그 맛 궁금하시죠? 남해의 끝,
여수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이 돌산 가시입니다. 진우 씨와 동희 씨가 한창 수확철을 맞은 갓밭을 찾았는데요. 밭에서 갓 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선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 보람이 있습니다. 괜찮 좋다. 이번 갓 좋다.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갓 상태 아주 좋네. 크림이랑 빵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갓을 이렇게 밭에 와서 이제 가져갑니다. 여수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원래 빵을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돌산 갓이랑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섞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만들어낸 갓빵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입소문을 타고 여수를 대표하는 지역 특색빵으로 자리 잡은 갓도넛. 전국에서 이 도넛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이는데요. 관광객이 무엇을 좋아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도넛이 한창 유행할 때였어가지고 가서도 이런 상품들이 있고 이런 맛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이제 빵을 배우고 도넛을 배워서 이제 좀 만들게 되었죠.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이 이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갓을 활용한 도넛 개발은 더없이 큰 도전이었죠. 빵 반죽하고 이제 빵 발효하는 거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튀기는 거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 신선한 갓을 빵에 조화롭게 담아내기 위해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고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와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서 만들고, 왜냐면 그 정말 이것저것 처음에 해봤는데 다 이게 안 어울리고 맛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막 그 맛있는 조합과 비율을 찾으려고 그냥 다 해본 거죠. 저 이제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냥 몸 갈아 넣어서 시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죠. 알싸한 갓은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그 특유의 향과 맛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었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청년들은 이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고 상상의 맛을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그거부터 되게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갓 도넛의 핵심은 갓을 다져 넣은 이 크림입니다. 갓과 버터의 비율부터 반죽의 어울림까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갓 도넛 레시피가 완성됐습니다. 6개월 정도 계속 갓 가져와서 개발하고 근데 크림의 종류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좋은 버터랑 이제 갓이랑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수 돌산갓을 활용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은 그야말로 대박. 여수를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연매출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날씨는 괜찮으시고 너무 뜨거운 데만 아니시면 드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쉴 때 또 뭔가 허전하더라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딱히 쉬는 거 없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갓 도넛의 성공 포인트. 이 청년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저 먹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받는 순간 행복해지는 선물처럼 갓도넛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랐죠. 이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낱개 판매보다는 패키지까지 포함한 이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하거나 내가 먹어봤을 때 그냥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박스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게끔 저희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에다가 갓을 좀 넣어보는 게 어떨까. 기존처럼 갈아서 쓰는 방식보다는 열풍 건조든 뭐 동결 건조든 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잡아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쉽지 않은데 한번 해봐야지. 고소하고 또 풍미가 좀 풍부하면서 또 갓에 또 맛이 좀 잘 어울러지게끔 또 한번. 갓과 버터 두 가지를 먹었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이 빛나는 청년들의 도전은 아직 진행형.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청춘의 특권이 아닐까요?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 갓으로 된 다른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다? 너무 갓이라는 제품을 아깝게 이제 갓김치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좀 새로운 음식들이나 새로운 뭐 맛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뭐 돈이나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안 되니 보다는 내가 만든 이 갓으로 된 상품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걸 더 환호해 줄 때 거기에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고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마 혼자 했으면 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해나가면서 뭔가를 해나가고 일어나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계속 또 이게 또 가만히 또 안주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또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재밌어서 같이 계속 해나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현실의 벽과 맞닥뜨리겠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그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가을에 더 맛있습니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 단맛이 강한 포도의 왕 샤인머스켓. 당도 책! 여름보다 가을에 더 맛있다는 샤인머스켓, 그리고 신나는 농부를 만나볼까요? 가을이 운치 있게 내려앉은 이곳은 청주시 문이면인데요. 청남대 가는 길에 위치한 노현리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답니다. 어디 계시지? 오,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님을 찾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청주에서 부동산을 짓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콤함으로 승부한다. 최수진 포도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제 네. 이름도 수진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포도는 여름 과일 아니에요? 네, 여름. 네, 수확하는 캔벨은 수확이 다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샤인머스켓, 가을에 마시는 샤인머스켓이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샤인머스켓 빨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빨리 가봐요. 아, 엄청 크네. 오! 여름 지난 지가 한참인데 이 가을에 포도가 정말 있을까요? 오! 오, 있다! 있어! 엄청 크고 맛있어 보이는 샤인머스켓이 진짜 보이네요. 이거 진짜 포도 맞죠?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모형 같은데요? 아, 모형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포도입니다. 드셔보세요. 어,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봐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당도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입안에서 솜사탕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지금이 제철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마 기억도 못하실 텐데 지나가는 말로 공부하기 싫으면 아버지랑 같이 농사나 짓자고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포도 농사를 시작한 신나는 농부. 처음에는 캠벨 포도만을 재배했답니다. 그러다 2017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시설 하우스를 짓고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게 됐다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격도 좋았고 저도 처음 접해보는 포도라 뭐 신기할 정도로 맛있고 판매도 잘 됐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 위한 그의 농사 철학은 욕심을 비우고 기본에 충실하기랍니다. 송이가 너무 크면 보기에는 좋지만 당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샤인머스켓만을 고집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일단 판매가 부진하고요. 가격도 많이 하락됐고 안 좋습니다. 농부님. 네. 달고 맛있는데 왜 안 팔리는 거예요? 글쎄요. 올해 소비가 조금 부진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판매해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후각하려고요. 네. 수진 리포터, 오늘은 포도 농사꾼으로 변신! 이렇게 재시고 네? 원하시는 정도가 나오면 네. 그냥 자르시면 잘라요? 아 지금은 거의 다 익은 상태라 와 21그릭스 뭐야? 아따 이 정도면 설탕 아니에요? 포도 따기 전에 네. 저 따라하세요. 자 이걸 대시고 당도 체크! 고음을 하셔야 돼요. 당도 체크! 당도 체크!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수확을 합니다. 열심히 농사지은 만큼 판매도 순조로워야 할 텐데 수진 씨 이거 다 팔 수 있는 거죠? 자 갑시다. 아니 근데 농부님 이 샤인머스켓은 누가 개발한 거예요? 일본에서 처음 개발한 품종인데 일본에서 품종 고시를 안 하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로열티를 안 내고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달콤함 한도 초과인 샤인머스켓 수확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와 농부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스튜벤이라는 포도인데요. 샤인머스켓의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샤인머스켓을 포도 세 품종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단맛이 이 스튜벤에서 샤인머스켓한테 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단지 먹어봐야겠죠? 맛있죠? 와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껍질까지 먹는 거 아니죠? 아니요 껍질은 껍질이 더 달아요. 너무 달다. 여기에서 이 엄마한테서 샤인머스켓 그 단맛이 쪽쪽 나오는구나. 네. 스튜벤 포도도 샤인머스켓처럼 단맛이 강한 포도인데요. 여름보단 가을에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수확한 포도는 신나는 농부가 운영하는 포도 직판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저희 포도 팔아 봐요. 근데 오늘 비 오는데 포도를 좀 많이 따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손님이 별로 안 오실 것 같은데. 지나가시기만 하고서. 네, 걱정 마세요. 오늘 포도 많이 따온 만큼 제가 이거 다 팔 때까지 안 갈게요. 알겠습니다. 어허, 수진 씨 오늘쯤 못 가겠네. 아니,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장사가 될까요? 아, 어떡하지? 뭘 잘하세요. 아, 왜 아무도. 아니, 농부님. 네. 아니, 포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무도 안 오세요? 비 오는 날은 잘 안 와요, 손님. 아,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짜잔! 자, 오늘은 소개해드릴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뭐죠? 제가 정성으로 키운 샤인머스켓,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말린 건포도도 있고요. 그리고 캠벨포도 가공한 포도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식감이 아삭하고 조금 젤리 같은 형태예요, 그죠? 샤인머스켓에 엄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벤이라는 포도예요. 이 샤인머스켓의 단맛이 이 스튜벤이라는 포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 아름다운 초록빛 자태를 보라. 가을에 특히 더 맛있는 포도. 한입 씹을 때마다 입속에서 달콤함이 콸콸콸. 송이송이 탐스러운 샤인머스켓 탄생.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면은 품절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윤수진과 최수진이 보증하는 이 샤인머스켓 많이 연락 주세요. 자, 이분 이거 전화. 이거 받아보세요. 저 전화 가야지. 여보세요? 엄마. 어. 엄마, 샤인머스켓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사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 얼마 있어? 얼마나 사야 되는지 돈을 찾아. 엄마 미안해. 왜? 농사꾼은 열심히 농사만 짓고 판매는 뭐 소비자들이 맛있는 포도가 있으면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포도 농가들이 더 맛있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소비자들이 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행복하게 잘 소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포도의 왕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가을에 더 맛있다. 청주 샤인머스켓. 포도는 여름 과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왕 샤인머스켓은 가을에 더 맛있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맛있는 가을 포도 샤인머스켓으로 한 알의 달콤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역사를 헤집고 온 제주 삼촌들의 서사가 새겨진 작품부터 제주의 들녘에 서 있는 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까지 주말엔 시작합니다. 원도심의 갤러리에선 박진희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스러드는 작품 제목이 궁금한데요. 이윽고 스러드는 그런 번지고 베이고 스며드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자 그리고 이윽고에서 오는 그 강곡함 그런 염원 이런 걸 좀 담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머니 하면 마음 안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온갖 고난의 시절을 이겨온 제주 삼촌들의 삶을 오버랩 시킵니다. 어머니들의 짙은 주름은 금속 위 바느질로 켜켜이 새겨집니다. 고향 가서 엄마를 보고 오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작업은 그런 깊이 파인 주름 속에 그 삶의 시간들이 그냥 애잔하고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고 젊은 날의 노동의 시간, 또 돌봄의 시간 그런 삶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깊은 주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주제로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주해 10여 년 가까이 살며 함께해온 마을 삼촌들. 자삼과 온갖 지난한 개인의 삶을 걸어온 삼촌들의 시간을 헤아려 봅니다. 이 작업은 사례 노래인데요. 당신의 주름이 우리의 심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삶이 그 굴곡지고 되게 사람 심인 사라졌다던 그 말씀들 안에서도 당신들의 이 골진 삶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노래가 되고 우리에게는 또 삶의 북극성 같은 길을 내어주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저도 함께 시간을 쫓아가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주름진 생애들이 눈물로 번지고 스며들어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염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화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분노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기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생각해보니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든 감정들이 바닷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닷물을 빌어오게 되었죠. 금속과 바느질이라는 조금은 낯선 조화가 빚어낸 이야기가 단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수년째 제주의 들판에서 제주 마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수호 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8년 본격적으로 이 말들과 태어난 장면 찍은 거는 2019년이니까 만 5년 동안 담은 기록입니다. 한의원 진료를 마치면 카메라를 들고 제주의 들녘을 누볐습니다. 사계절을 배경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아프고 쓰러져가는 제주마의 모습을 특유의 서정으로 담아냈습니다. 별과 달이 뜨는 시간에도 함께한 말들은 깊은 울림을 주었죠.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어미마들의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 저희를 힘겹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키우셨던 강인한 제 어머니들을 보는 것 같아서 척박한 제주 땅에서 강인하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삶을 담은 겁니다. 작가는 제주다운 풍광에는 제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주마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말들은 저 절대 눕지 않아요. 아기들은 뛰어놀다가 저녁 되면은 잠들면 어미 말은 자기 아기를 망아지를 지키면서 딱 서서 자요. 바람 속에 소리가 들려요. 그 시름 소리가 잉잉잉 해서 왜 그런가 해서 어둠 속에 사진은 이게 진하게 찍혔지만 실은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 쭉 따라 소리 들어가 봤더니 이 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 어미 말이 여기 있지? 그 새끼 어디 있지? 그러니까 소리가 옆에 보니까 소리 들려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가까이 가서 카메라 놓고 장로제 찍어보니까 얘가 옆에서 시름 소리에서 그냥 꼼짝 않고 죽은 것처럼 가다알픈 시름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이 사진 찍은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아 말들이 이렇게 새끼들을 귀하게 낳고 키우고 하는구나 제주도 말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오늘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말들이 다시 보이네요. 저도 말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는 제주도에 주로 이 풍경 풍광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좀 작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주 속에 있는 좀 동물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제주의 자연과 제주마에게 가 닿아서 담은 사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의 순정한 제주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덧 본래 순수한 제주에 가닿게 되는데요. 겨울의 문턱, 제주마가 전하는 무해한 삶에 스며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 상상도 못했죠. 요즘 그 스마트폰 활용을 옳게 잘 못하면은 참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배우고 난 뒤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시간에 바로 보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사전 뚜껑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영상음악을 바로 듣기가 가능해요. 스마트폰을 할 줄 알면은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있네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되려고 왔습니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당하는 걸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예방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워서 특히 그 집 사람이나 애들인데도 전달을 좀 하고 주위에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있어가 그 쫄쫄 맨다든지 모르겠어 좀 묻고 이럴 때는 딱 나서서 가르쳐 주면 그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여기서 강사가 나오시면은 우리가 미러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제 미러링을 해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손도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스마트뷰를 찾아보세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새로 나온 거 밑에 있더라고요. 스마트뷰를 딱 치면은 TV에 다 나오는 거예요. 눈이 찌부려 잃어보지 말고 이거 다 연결해 놓으면 테레비 틀어 놓으면 그다 그다란 화면에 그다 우리 놀러 가는 사진이 하나 하나 넘기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고령화와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화에 소외된 고령층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동년배를 교육하는 즉 시니어가 시니어를 노인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령자 당사자들이 이 고령 사회에 자주 자립하는 그러한 결사체로서 움직이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막 나오는 거. 예. 요걸 틀면은 잘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럼 요걸 또 틀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필요할 때는 요거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요 올리면 요 쇼츠가 나와요.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지금 어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5분 넘으면 안 봐요. 60초, 1분 동안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짧게 올리는 게 쇼츠다. 우리가 다 쇼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오면 뭐 재미있는 스마트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는 안 보기나 보겠죠. 복지관에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럼 문고 컴 누릅니다. 휴대폰 사용법에 관한 거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채널도 많이 보고 있고요. 통기타를 하고 있는데 통기타 그 교습도 보고 그 연주 잘하시는 분들의 그 연주 기법도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이 그 스마트폰은 막 이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면서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유튜브를 봤을 때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했지만 오늘은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너무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쾌감이 있죠. 예, 여기 올리시고 예 기다리세요. 근데 미디어 추가 나오는. 그다음 완료. 예. 이거 1부 안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쇼츠 같으면. 1부 공개, 비공개. 이거 여기 선택하면 돼 자기가. 잘 하셨는데 이때까지. 잠깐만요. 쇼츠 하겠다. 더하기 터치. 예, 더하기 쇼츠 했잖아. 추가. 4년 전에 퇴직을 하고 무엇을 할까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모르니까. 이걸 좀 배워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니까 또 이래 자격증 과정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과정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것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편지 문자 보내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 여기 와서 배우고 난 뒤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또 와이파이가 연결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이제 광고 생략하고 그렇지 유튜브 똑같아 이제 유튜브 똑같죠 똑같은데 광고 음치 보는 방법 노드 받는 거는 거기에서 나무 모양 돼 있는 거 예예 이제 받았 또 교재가 참 광범위해요 그 중에서 다 하나하나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그 시간 내에 가르쳐드리는 게 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메모하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1급 자격증 과정이니까 뭔가 초급반, 중급반보다는 좀 달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까 개인차가 좀 많았어요. 책에 있는 걸 한 번씩 이래 이런 게 있다 안내 정도는 해주시면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보는 방법 뭐 쇼트 만들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길잡이 말 그대로 이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로서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좀 더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하도록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돼서 저처럼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에 부푸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힘이 나고 이래 배웠던 보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달성토성에서 어르신들 스마트 활용 수업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우, 매일매일 우리가 스마트 활용 수업하느라 눈은 바빠요. 친구가 만약 옆에, 이 두 분과 같이 옆에 있을 때 QR코드를 한번 쳐보십시오. 설정 가서 설정 터치. 설정, 예.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습니까? 오른쪽에 맞는데. 아니, 요거, 그렇죠. 요거 여깁시다. 그보다 더 오른쪽. 예. 여기 딱 터치, 여기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확인.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운데 이어 와서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전달사항이 이래 있으면 적어가지고 이래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보내는 것도 배우게 되고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방에 있거든요. 이걸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나? 아니, 보내주는 게 아니고 들어있는데 뭐. 선생님 조용한 채팅만 있나 보네요. 배우다가. 이제 안 돼요. 그 와그르대. 그 와그르대. 배우였죠? 그다음 화요일 반도 선생님 자주 찾잖아. 그때 서울에 갔을 때 이제 애들 집에 갔다가 오면서 택시를 타려고 이랬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도 택시가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서가 있는데 젊은 애가 와가 내 앞에 삭색치기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요즘은 도덕도 없고 진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예절이 없네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배웠고 난 뒤에 바로 해가 바로 기차를 타러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게 달라졌고 식당에 가서도 지금 주문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이렇게 교습으로 활용해서 주문을 하고 또 로봇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가 이렇게 완료하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의 그 배움이 좀 자세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반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강의하도록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폰 강사를 하면서 저 자신도 배우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 또 가르칠 수 있다. 정말 젊음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면 키오스크 같은 것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의해 볼까 합니다. 좀 더 배워서 이 정말 이 좋은 세상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스마트 시어 스마트.